국내 금융사들이 뉴욕 맨해튼의 호텔 펀드에 천억 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이 났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 상품을 판매한 KB증권 직원들조차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사가 위험성 교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증권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페이스북 유럽 본사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자를 모은 건 지난 2019년. 건물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금 680억을 사실상 모두 날린 상황입니다. 상품 위험성을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투자자가 항의하자 KB증권 직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건물 가격이 내려나갔을 때 100% 손실 날 위험이 있다 이런 설명은 없었잖아요. 저도 사실 회사에서 나온 자료만도 믿고 회사를 믿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잖아요. 저도 피해자라면 또 피해자인데. 비슷한 시기 370억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이 난 맨해튼 호텔 펀드. 취재진은 해당 상품을 팔기 전 KB증권 김모 이사가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의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금융사에 줄을 서요. 저 대출해 드릴게요. 네, 줄을 서요. 이건 대체 시대가 확실하다. 직원들에게 위험성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공사만 다 끝나면 네, 저희는 NOC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는 연장 없이 바로 대체하고 1분의 1, 1억분의 1 뭔가가 발생했을 때 이게 상황이 안 되면 부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찬스는 굉장히 희박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김 이사의 이런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 부도가 난 겁니다. KB증권은 사내 방송 교육과 상품 제안서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상품 위험성을 알리는 절차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부 상품 제안서엔 7개 분야에 걸쳐 위험성 분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직원 교육을 위한 내부 자료엔 담기지 않은 거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한 KB증권 직원은 회사에서 상품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 판매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 돌릴까 두려워 설명의 내용을 녹음했고 직원들과 공유했다고도 했습니다. 위험한 해외 부동산 펀드를 팔면서 금융사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